서울 물레동의 철공석 골목.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 속에 천도가 넘는 열기와 싸워야 하는 뜨거운 전쟁터. 한때 4천여 종이 넘는 철가공 제품을 생산해내며 위력을 과시했던 철공업의 메카. 나무 깎는 것보다 색 깎는 게 더 쉬우니까. 그 정도니까. 철 갖고는 뭐든지 다 만들죠. 물레동에서. 몸을 움직인 만큼만, 땀을 흘린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고된 노동의 현장. 전쟁이에요, 전쟁.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나오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맞춰서 끌어나가야 되니까. 한여름 더위와 맞서는 삶의 현장. 물레동 철공석 골목의 72시간입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물레동 철공단지. 작은 공장 2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방직공장의 사택을 개조한 공장들은 대부분 가게방 크기. 이곳은 주물공장입니다. 용광로의 불기운이 뜨겁습니다. 물레동엔 알루미늄 주물공장이 많습니다. 철주물에 비해 작은 공간과 간단한 시설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800도요. 열기와 싸워가며 만드는 것은 가로등의 기둥. 한 개 제작하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양만 뭐 몇천 개, 몇만 개 되면은 당연히 기계로 가는데 그 정도로 갈 양은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공단지 한편의 철제 상가. 건설, 철강산업 부흥기, 호황을 누리던 이곳엔 젊은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젠 청년들의 자리를 중년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갈고, 카모한 거 떼어오고. 그런. 여름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 굉장히 힘드시죠? 힘들죠. 철판이니까. 그냥 선풍기 바람도 못 쐬시고. 네. 또 용접하면은 선풍기 바람 쐬면 용접 잘 안 되죠. 바람이 날아가니까, 가스가. 이렇게 더우신데 옷도 두꺼운 거 입으셨어요. 용접하는데 용접 두꺼운 거 안 입으면 살이 다 익어버려요. 그래서 삼복더위에도 긴 옷을 입고 있었군요. 그 전에는 그 일 안 하셨어요? 네, 여기 처음에 해서 이런 거는. 자동차 부품 만들다가. 회사 사정으로 딸려갖고. 몇 달 놀다가 이거. 언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6월 1일이요? 6월 1일. 제일 뜨거운 여름을 보내시네요. 금속 표면에 광택을 내는 연마 작업이 한창입니다.
6kg이나 되는 이 장비를 다루는 것은 고난도 연마 기술. 그는 얼마 전 이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좀 쉬운 걸로 바꾸시지 더 힘드신 걸로 바꾸셨어요?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 작업은 좀 일당이 센가요? 훨씬 나은 일당이요. 이게 좀 훨씬 작업 하는데 힘드니까. 일당들이 세요. 어차피 같은 먼지 먹는 거 좀 나은 거를 배우는 거. 조금 더 벌기 위해 훨씬 더 고된 일을 택한 장여상 씨.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가요? 일 못하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느 직종은 뭐 위험한 직종 그 한 가지고 뭐 더러운 직종, 힘든 직종 뭐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가 다 고생들 많이 하죠 이 직업 갖고 있는 사람. 공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작업복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핸드폰도 놓고 주머니 많은 게 많이 나가죠. 철공소 여기 분들은 어떤 거 많이 찾으세요? 주로 짙은 색깔밖에 안 나가요. 여기는 밝은 색깔은 하나도 안 나가요. 어차피 기름 때문이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옷을 하나도 안 빨아 입었어요. 다. 다 그냥 한 번 입고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빨아 입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돈벌이에 자식 뒷바라지가 걱정인 김정숙 씨. 딸이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닌다고 하네요. 로스쿨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을 이제 끈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 아빠랑 나랑.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날 잘 때도 웃음이 나와요.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영어를 영문학 나와가지고 미국에 시카고에서 대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도 그냥. 은근슬쩍 딸 자랑해놓고 가슴 뿌듯해진 어머니.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진짜, 아휴, 걔 어떻게 잘 키워놓고 걔는 3년 배우지만 나는 한 6, 7년 갚아야 돼요. 계속. 철제 상가 골목에서 굽은 허리로 손수레 끄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청소하시는 게 아니고 고물. 그래도 하는 것도 있고. 어제는 청소하고 어제는 건물도 듣고 뭐. 아 청소하시면 그럼 누가 이렇게 월급은 주시고요? 그럼 월급 한 50만 원 다. 여기 상인들이 월급은 주고 이제 가게들이 다 낸다고. 팔순을 넘긴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25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톱밥을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것이 할아버지의 부업입니다. 할아버지 이만큼 모아 가시면은 얼마 정도 받으세요? 뭐 얼마 못 받아. 이건 한 만 원 돈 내가. 만 원이요? 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모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은 돈은 정작 당신을 위해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뭐 돈 많이 못 보니까 그저 뭐 이제 그거 다 가져가서 막내 아들이 5천만 원 벌어놨던 거 다 가져가고 아 전세방 오느라고 할아버지가 버신 돈을 자기 3,500 내고 8,500 주고 얻어서 전세방을 그래서 그거 다 가져가서 뭐 5천만 원 그런 거 다 가져가고 뭐 돈이 없니 없으니 그거 이제 벌어서 이렇게 좀 모아놔야지 또 죽으려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연마 공장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오늘 하루 쌓인 노동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됐죠? 거기서 씻으시는 거예요? 예. 샤워장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아, 샤워장은 따로 필요 있어요? 올라오는 샤워장인데. 30년 전만 해도 연마 기술자의 수입은 웬만한 공무원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완전 다 됐잖아요. 아, 깨끗해지셨어요, 아주. 다시 후시절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경기 침체로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제 상가도 문을 닫는 시간. 누가 그려줬어요, 사장님? 3층 화가들이. 3층 화가들이요? 네, 3층 화가들이. 아, 여기 3층에 네. 화가들이 살아요? 공짜로 그려준 거예요? 공짜로요? 네. 그 파란 옷은 누구예요? 그 앞에 계신 분. 이 아가씨들이 3층의 화가들일까요? 무슨 봉사? 저희가 행동하는 양식이랑 봉사 단체라서 여기는 이제 홈리스 아저씨들 음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여기랑 되게 안 어울린다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 얻어서 하는데 여기도 물이 자꾸 차가지고 이거 밟고 오셔야 돼요. 아. 저녁이 되면 이곳은 무료 급식 200인분을 만드는 밥 공장이 됩니다. 와가지고 배고파서 라면 먹으려고요. 양파, 청양, 고추, 무, 오뎅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한 10개 양파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노숙자가 많은 영등포역과 가깝다는 이점도 있지만 이곳에서 밥을 짓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내년에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 한 5년 전에는 다른 게 있었고요. 네. 여기 온 지 한 4~5년, 4~5년 전에. 그 이쪽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세요? 임대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아. 임대료가 제일 컸죠. 모두가 퇴근한 철제 상가 골목. 불빛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작업실을 꾸민 화가가 동화책에 넣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지구 모습, 그러니까 좀 멀리서 본 지구 모습을 좀 그리는 건데
저도 좀 본인 실작업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저도 연습을 좀 해보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세 명이 나눠냅니다. 환경은 열악해도 저렴한 임대료가 다양한 이들을 불러들이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불편한 것만 감수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그러니까 이 득과 실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알고 그거를 이게 잘 알고 들어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철제 공장이었던 이곳은 젊은 예술가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공장이 됐습니다. 밥 공장에서도 떠날 채비가 됐나 본데요.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 밥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회사 끝나고 빨리 오고 싶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네. 남성 일색이던 철공석 골목에 한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남편과 함께 출근했나 보네요. 부부는 10년째 이 공장을 함께 꾸려오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 직장을 잃은 남편이 공장을 개업하자 아내도 뛰어들어 함께 기름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같이 일해서 벌어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첫째는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도 여잔데 기름때 묻히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기름이 다 묻죠. 기름 일이니까 묻지. 차를 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냄새 나니까 좀 피해요. 그래요? 네. 그래도 그거 뭐 전혀 정해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일이 있어서 내가 하는데 그걸 깔끔하게 다니고 돈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해도 일을 해서 애들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술만 믿고 거래처도 없이 문을 연 공장. 맨손으로 시작해 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막 한 40만 원씩도 일해 본 적이 있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참 죽을 맛이더라고요. 공장 세내고 점심 먹을 인간 없어요. 집에 갖다 줄 뿐이. 그런 경험도 한 1년을 가까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IMF 때. 그런데 이제 우선 치울까 말까 별 생각 다 했는데 뭐 한번 견뎌보자고 견딘 것이 지금은 뭐 일이 없어 놀고 그러진 않아요. 지난 10년간 직원도 없이 공장을 운영해온 부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불경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물로 철을 절단한다? 정말 물이 쇠를 자를 수 있을까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시간을 단축한 거예요. 아. 고압으로, 속도로, 시속, 초속, 초속 한 800m? 철은 물론 다이아몬드와 티타늄까지 자를 수 있다는데요. 저 물줄기의 수압이 자그만치 4톤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마음 아프죠. 힘들게 일해가지고 지금 똑바로 잘라야 되는데 네. 이게 파이프가 잘리면서 변형이 와가지고 지금 삐뚤어졌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죠. 죽어버릴까? 죽고 싶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에 조금씩 지쳐갑니다. 괜찮으세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습니다. 어떤 점이 재미없어요? 물레동이라는 데가 꿈과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런 동네였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어쩔 때는 혼자서 샷다 내려놓고 엉엉 울 때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힘은 들었는데 오히려 적자가 돼버리면 뭐가 안 맞는 거죠. 또 내일은 또 더 낫겠지. 나아지겠지. 뭐 또 배운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때 연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곳도 있었던 물레동 철공단지. 철강산업의 쇠퇴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빈 공장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개업을 하는 걸까요? 조심하세요. 어제 그 주물 공장의 새 간판이었군요. 아, 옛날에 용광로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용광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물을 찍었거든요. 여기서 한 1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지금 확장하는 곳이요? 네, 여기가 지금 지난 주말 공장을 확장해 이사했다는군요. 이렇게 잘 되는 곳이 있어 철공석 골목 경제도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작년 봄 물레동에 출사표를 던진 신출내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 나름대로는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양주에 있던 그 아파트를 뭐 팔아서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걸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실 뭐 열심히 하고 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시던 아파트 파시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뭐 아파트 팔았으니까 지금 뭐 전 식구가 다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양주에서 살다가 지금은 저 여기 그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아닙니다. 사글세입니다. 집 한 돈을 몽땅 투자해 시작한 비철금속 가게. 경쟁이 치열한 철제상보다는 비철금속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그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던 어떤 홍보물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업체하고는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전 재산을 걸고 배수진을 친 후발주자는 홍보에 매달렸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다닐 만한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가게 이름을 새긴 라이터도 돌렸다는군요. 이제 제가 형제가 이제 9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8순이세요. 8순이신데 지금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오시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먼저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막내인데 또 걱정이 되시겠죠 뭐 저희 어머니도.
물레동에선 꽤 큰 규모의 공장. 정수기 탱크 등을 만드는 이 공장에는 젊은이들도 눈에 띕니다. 유난히 앳돼 보이는 얼굴. 취업하신 거예요? 인턴. 저요? 군대 갔다 와서 여기 취직. 이거 인정하고 그런 거 배우려고 왔어요. 원래 딴 데도 많이 가봤는데 거의 별로 배울 그런 게 없어갖고 배우려고 있고. 제조업이 대접받지 못하면서 기술 배우려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비전이 있어요. 이런 게 왜냐면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50이지만 이제 마지막 투자라고 이런 게 통해서 업소 이 밑으로 그 밑에 젊은이들은 천연기념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이 있는 거지 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읽어. 천연기념물 우동신군 입사한 지 이제 20일 됐습니다. 그럼 지금요, 네. 배 타고 아르바이트를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요? 네. 아니, 오래 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생각으로. 아직 퇴근 시간 전인데 이른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아, 나도 이게 통해 벌써 개처럼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맨날 개털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지. 난 보통 사람을 이해하고. 주 회장님들은 어떻게 직원 수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각자 한 사람씩 계죠. 각자 홀하시오 이제. 직원 두고는 애들 다섯 사람이래다가 지금 나 혼자 해도 그만큼 일이 없는 거야. 혼자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새는 새들이 밀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람을 수도 없지. 욕먹지. 지금도 뭐 가게 주인 아줌마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갔지만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에서 뭐 직원을 둔대는 건 말이 안 되고 일이 없는데. 나도 돈. 불황의 어둠이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골목 구석구석에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저마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적이 없는 이른 시각. 일찌감치 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레동 후발주자 한부영 씨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소재를 사갖고 들어가게 됐으면 뭐 일부러 이제 낮에 나오신 일이 없어지니까 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열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열어서 이렇게 또 고객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요즘은 더워갖고 땀이 나요, 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했던가요? 아내도 아침밥을 챙겨 출근했습니다. 사물을 보며 남편의 일을 돕고 있죠. 이거는 밥. 난 안 가지. 휴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회장님 못 가세요? 네, 우리는 휴가 뭐 사실 앞으로 한 5년간은 휴가가 없을 겁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하겠죠, 뭐.
어제 술자리에서 만난 백찬식 씨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25년째죠? 매일 시간에. 예. 오늘은 좀 늦었네요. 한때 직원 5명이 일하던 공장을 이젠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일이 없는 상태인가요? 거의 한 달이면 뭐 한 열흘이나 일하나요?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도 나오셔서 그럼요. 문을 열시고 항상 그 시간에 열고 그 시간에 닫아야죠. 또 거래처에서 또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기는 해야 되고. 일거리는 중국에 빼앗긴 데다 불경기까지 겹쳐 1년째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며칠 전 완성해 놓은 제품에는 먼지만 쌓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 네, 주문해 놓고요. 네, 작업도 해놨어도 자금이 잘 안 도니까 미안해, 그 사람들도 미안하니까 못 찾아가는 거. 근데 전화도 안 해보셨어요? 왜 안 찾아가시냐고? 전화 할 필요가 없죠. 다 주위에 있어요. 하는 집이. 하루빨리 경기가 풀리기를, 예전처럼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봅니다. 하늘에 뭐가 있나요? 너도 나도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일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수상 딸미나 돼 있네요. 물레동 철공소 골목만의 특권, 용접 마스크로 본 우주쇼입니다. 맞으셨네. 네, 금방. 야, 백매 파먹었구만. 금방. 지금 이거 없으면 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잘 보여요. 이게 있으니까 보지, 이걸 언제 보겠어요. 60년 만에 온, 61년 만에. 500년 만이라는데요. 61년 만이래, 61년 만. 이제 못 보는 거지, 우리. 네. 열심히 일하고 먹는 점심밥도. 무더위를 피해 즐기는 낮잠도. 일상이 주는 소박한 기쁨 아닐까요? 가로등을 납품하는 날입니다. 여자. 꽤 무거워. 번쩍번쩍. 네, 무거워요, 무거워. 몇 킬로 나가요? 아, 24킬로요. 하나요? 예. 네. 아이고, 허리야. 네. 3일 동안 흘린 구슬땀이 결실을 맺는 날이지요. 가공집으로 해서 도장집으로 가서 색깔 싹 입히면 때깔 내면은 멋있는 가로등이 나옵니다. 새 공장에서의 첫 납품, 홍현재 씨의 희망도 실려 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에 오늘은 새 일꾼이 왔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도우러 왔다는군요. 혹시 가업으로 물려받을 생각도 있을까요? 이거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요즘 많이 느껴요. 요즘 딴 일 하다 보면서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좀 힘든 거 느끼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군대 우선 갔다 와봐서 결정하려고요.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우선 저 춤추고 있어요. 비보이로 성공하고 싶은 아들, 아버지 생각도 같을까요? 그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예를 들어서 뭐 만 명에 한 명 제대로 클까 말까 할 정도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 뭐 그게 어디 쉽겠어요? 아들의 장래 문제를 두고 집안에서 갈등도 많았나 봅니다.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찬성하는 엄마는 부모는 얼마 없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빠가 너무 엄격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많이 울었지. 아버지에겐 아들이 쫓는 꿈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저분하고 힘들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한테 배워가지고 하면은 뭐 웬만한 직업보다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구직난 속에 안정된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그날 헤아릴 수 있겠죠. 철제상이 퇴근한 골목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4년 전 이곳에 둥지를 튼 극단의 배우들. 이 골목을 무대로 줄타기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물레동에 빈 공장이 늘어나면서 5, 6년 전부터는 젊은 예술가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50명이 넘죠.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철공소와 예술의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되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두 세상이 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저는 제 할 일 하는 거고 이것도 제 직장이고 이분들도 일하시는 것도 직장이고 물레동 천연기념물이 일하는 공장. 이게 천연 이게 배우는 거예요? 네?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그동안 허드렛 일만 하던 우동신 군이 오늘 처음 용접을 배웁니다. 입사한 지 20여일 만에 기술 입문을 시작한 셈이죠. 밤 9시가 가까워오자 야근을 마무리합니다. 이 공장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 불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14시간 일할 만큼 바빴습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우동신 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그랬어요. 오늘 좀 힘들었어요. 오늘 아직 한 처음이라 갖고 배운 거랑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달라가지고요. 네. 많이 달라가지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보기에 엄청 쉬워 보였는데. 하니까 어려웠어요.
기술자가 된 훗날, 용접봉을 처음 잡았던 오늘 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촬영 마지막 날. 주물 공장에선 여전히 800도가 넘는 용광로의 열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아, 엄청 덥네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일이 많은 것보다도 지금 공장을 이사하는 바람에 일이 많이 밀려 있어갖고 그거 지금 휴가 가기 전에 처리하려고 좀 바빠요. 일주일째 일거리가 없었던 백찬식 씨. 오늘도 들어온 일감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좋은 날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그래도 이곳을 지킬 수 있는 하는 곳으로. 아마 이게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광고라도 돼가지고 일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물레동 신출내기 한부영 씨. 오늘따라 밀려드는 손님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사모님, 사장님 바빠서 제가 말을 못 걸겠어요. 잘 되는데요, 항상. 아, 요즘 많이 좀 좋아져서 좋죠. 나중에 거래문서 바빠서 계산을 끊어주.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발품까지 팔며 홍보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출내기 사장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명의 정도는 얼마입니까? 조금 싼데 비슷비슷해요. 주식회사라는 말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저희는 아직 주식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최대한 빨리 어떤 성장을 해서 주식회사 그런 어떤 규모를 뭐 주식회사가 규모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목표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주식회사라는 또 주식회사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물레동 철공소 골목이라는 마라톤에 후발 주자로 뛰어든 한부영 씨. 이때 몇 주 하셨어요 마라톤에서요? 저거는 저 마라톤은 어떤 등수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생활 그 동호회 마라톤이기 때문에 완주를 목표로 하고 뛰는 거라서 뭐 등수하고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이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완주 성공했어요? 네, 완주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배수진을 친 이번 마라톤에서도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민자, 김교술 씨 부부는 나란히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부의 손에선 기름때 벗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계속 있으셔가지고 휴가도 못 가시겠어요? 저 휴가 계획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다 보니까 뭐 그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가서 놀러 가기가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휴가를 갖다 특별하게 이렇게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그 쉽게 휴가 다니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할까? 그래서 매년 뭐 이렇게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86년도 결혼했으니까
그래 됐죠? 부산 한번 갔다 오고 강원도 한번 갔다 오게 최고 전부예요. 여전히 바쁘세요 사장님? 다 급하네요. 오늘도 여전히 급해. 땀 흘린 만큼 번다는 제조업의 정직함을 믿고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오늘도 찜통 더위와 경기 불황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인생이란 강물이를 이들이 흘려온 땀방울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우리 경제의 저변을 지탱해온 바로 그 힘 아닐까요? 누구와 함께 서거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